그리고 이곳은 김대건 소년이 16살 되던 해에 불란서 선교사로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남오방 베드로 신부님에게 안드레아라고 하는 세례명으로 세례성사를 받은 곳이고, 또 신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중국 마카오로 이곳에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. 이곳 논이성지는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던 교우들의 생활과 전교를 위한 중심지가 됐고, 또 이 주변에 교우들이 사기를 굽던 터와 도요지 두 곳이 있었고, 1920년대에는 아동 교육을 위한 은희 강습소가 운영이 되었었습니다. 현재 이곳 은희 성지는 미리네 성지까지 가기 위해서 고개를 세 개 넘는 성지 순례 길이 있고, 또 앞으로 이곳에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로 서품됐던 중국의 김강 성당을 그곳에서 철거가 됐기 때문에 이곳에 복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또 아울러 이곳에 김대건 신부님 기념관 건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은희성지 이곳은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가 돼서 오셔서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사목활동을 하셨던 곳이고, 또 교우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셨던 뜻깊은 장소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쉬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성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5년 전부터 여기 전담 신부가 배치가 돼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모쪼록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기억하고 용인의 중요한 천주교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